이번 주제는 2024 올림픽 메달 종목 세계 랭킹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입니다. 2011년부터 8년간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최상위 랭킹을 내주지 않은 전설의 성지현 선수가 전 세계 상위권을 수성합니다. 성지현 선수를 이어 안세영이 2019년 10월에 상위권에 진입합니다. 안세영은 2021년 3월 세계 랭킹 8위에 오릅니다. 2022년 4월, 안세영은 3위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드디어 2023년 8월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2024년 8월 현재까지 무거운 왕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올림픽 단식 금메달로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입니다. 2023년 9월 임시현이 세계 랭킹 3위에 오릅니다. 결국 2023년 10월 임시현은 1위에 등극합니다. 2024년 7월, 임시현은 세계 랭킹 2위를 지킵니다. 또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을 달성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은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입니다. 김우진은 2015년부터 세계 랭킹 상위권에 오릅니다. 김우진은 2015년 8월에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김우진은 10년간 세계 랭킹 정상을 지키며 가장 롱런하는 선수로 등극합니다. 2016년 7월 구본찬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릅니다.
2024년 7월 기준 김우진은 세계 랭킹 2위를 지키고 있으며 2024 올림픽까지 양궁 역사상 최다 금메달인 5개를 획득한 선수로 등극합니다. 다음은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입니다. 2009년 구본끼리 세계 랭킹 2위에 등극합니다. 2013년 구본길은 세계 랭킹 1위에 오릅니다. 2015년 김정환이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오릅니다. 2016년 구본끼리 1위를 탈환합니다. 오상욱이 2018년에 드디어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오상욱은 2024년 세계 랭킹 4위를 지키고 있으며 2024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 2관왕을 하며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은 탁구 여자 단식입니다. 2022년 10월 전지희가 16위에 오릅니다. 2023년 5월 신유빈이 상위권이 오릅니다. 2024년 1월 신유빈은 세계 랭킹 8위를 수성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신유빈은 한 계단 오른 7위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높이뛰기입니다. 2019년 우상혁이 상위권에 진입합니다. 2021년 8월 우상혁이 세계 랭킹 10위에 오릅니다.
2022년 6월 우상혁이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합니다. 2023년 9월 우상혁은 세계 랭킹 4위이며 2024년 8월 현재 우상혁은 한 계단 오른 3위에 등극합니다.